삼성. 희귀 무쇠카드 보상. 저거 탐손 되게 잘 나왔어. 할만한 것 같아요. 탐손 아니면 저거 신성 노릴 수도 있고. 버퍼가 1박 엘리트 잡을 때 좋지. 검드 일제 사격. 에너자이저. 버퍼하니까 와퍼 생각나네. 오늘 와퍼 세일한다고 푸시 날라오던데. 까만 와퍼. 어? 메리웨이는 좀 에바 아닌가? 네,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니까 넣어놓자. 들썩들썩님 감사합니다. 예. 그 분켈. 니 찬양하기. 디펙트 만세. 디펙트 최고다. 디펙트 사기다. 디펙트 만세. 첨탑의 희망. 니오의 역작. 첨탑의 자랑. 하늘이 내린 로봇. 이야, 심작 디펙트. 어, 요정 떴다. 아, 이거 냉 먹는 게, 아예 축 먹어야 됩니까? 냉 먹어야 됩니까? 지금 축 먹어도 채우지도 못할 건데. 근데 이제 당장 버틸 수 있으면은 냉기 카드 파밍이 되기 전에 축전기 먹는 게 낫지. 근데 켈리도 생각해보면은 미션 성공. 성공. 켈리도 생각해보면은 냉기부터 넣었지. 이거 엘리트 잡고 돈 받은 다음에 쇼핑할까? 아니다. 아닌가? 빨리 베리. 버퍼가 1막 엘리트 잡을 때 너무 좋아. 맹고 또정함 걷어내기는 당장 필요 없겠지. 결국에 지금 서지 편향 냉기 켈리 요게 제일 좋잖아. 와플은 좀 와플 사고 엘리트 하나 더 줘질까? 근데 와플 안 먹어도 엘리트 하나 더 줘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상점에서 뭐임 그거 기계장치랑 만병통치약 오렌지 알약 이런 거 찾아봅시다. 뭐가 이득일까? 혼돈이랑 재생 중에 화석 사면은 제거 못하는데 뭐가 이득이지? 잼구함 살까? 잼구함에서 치약 먹자. 꼬리가 빠졌네. 신성은 별로겠지. 강화 다 돼 있으니까. 버퍼가 나올 거니까 그릇 써지. 뒷광고네 이거. 서지가 얼마나 빨리 나올까? 버퍼 빠진 거 너무 아깝다. 버퍼사 스택이다. 저 백투성이더라. 80골드 중에 20골드만 먹었네. 어? 스네코 먹을만 하지 않아? 미코 산코 많고 드로도 있고 빙하 나중에 먹을건데 빙하 상성도 좋고 근데 빙하 안나오면 어떡하지? 안나오면 평소에 첨탑이지. 예
돈벌은 나쁜 디펙트. 와, 그 얻어내기. 와. 거울 뭐 먹어야 되지? 서지 먹어야... 아니다. 버퍼? 메아리? 메아리가 제일 낫지 않나? 돌아리. 삼코 먹는 게 맞지. 유성 타격 같은 거 빨리. 반복도 먹어갈까? 어? 곰 살려주기. 예, 성공. 곰탱아 골드를 다 넘겨서 정말 순진한 친구야, 그치? 돼, 곰. 서지. 성공 누르자. 돼, 곰. 미션 성공. 룬1858님 감사합니다. 돈 뺏어야 되는데. 굿. 어, 소비. 소비 너무 많이. 그러니까 파워가 투머치일 수도 있는데. 빙하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빙하 강화 날란다. 쫄. 빙하 제발. 빙하 어디 갔어? 이제 간다. 서지 서지 편향 편향. 오.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안돼, 20골드. 전타. 전타, 전타, 전타. 전타. 근데 지금 전타 써도 전기 별거 없음. 망겜. 코스트 보소. 안돼, 별이. 암전. 암전 없으면 맞을 일이 많음. 아이 진짜 거지같네. 저 쓰레기 이벤트 좀 어떻게 좀.
우상 이벤트 졸라 싫다. 담배 때 자가수리? 아닌 것 같은데? 빙하 제발 빙하 제발 빙하님 빙하 빙하 제발 재활용도 괜찮지 평형 제거 5골드 없다 쌈쌈쌈 현실 3,000원이 초강보은 못먹게 막았다 코스 상태가? 포션 벨트 빙하 왜 안 줌 빙하 빨리 빙하 빨리 빨리 빙하 빨랑 줘 빨리 써서 써서 편편 됐다 조도한다 조도 좋은 거 창의적인 인공지능 말고 빙하 빨리 빨리 빙하 빨리 창공보다 빙하가 지금 젠 파워는 다 먹었지 가다가 축전기 하나 먹으면 제일 좋고 하위 뭐 넣을 만하긴 한데 근데 어차피 담배대도 있으니까 아니 뭐 담배대 있어도 하위 뭐 정도는 다 필요 없고 빨리 빙하랑
빙하랑 유성 타격 관리. 비기 비병. 비기. 두뇌 불가동. 실패. 현 홀로그램. 이규준. 아 이거 최대 체력이구나. 깜빡했네. 어 지역이다. 아이 미쳤어. 미쳤어? 아. 신성 먹을까? 아 이제 물건 좋네. 호프트 꼬라지가 어째서 이렇죠? 그것이 선탑입니까? 빨리 빙하 제발. 빙하 제발. 빙하 제발. 제발. 다 쓰레기야. 잼 구한 스네코 먹고 쓸모 퍼졌네. 이제 유성 타격 나오면 젠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무튼 다 줘.
아, 네, 불가침. 공생 디펙트. 컴파일 빨리 차겠네. 처음부터 바로 3장 들어가네. 하위모 연꽃 떴다. 흐미, 뭐가 이래 많어? 이게 하위모 스네코즈. 달달하구만. 디넘강 냉정화 하나 더 할까? 빙하 있으니까 지금 빙하 돌리는 게 더 낫겠지. 담배 피고. 이제 부팅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저거는 쓰면 지워지니까. 아, 그래도 부팅 과정 지우는 게 나은가? 아니야. 10방어 카드인데 5방어 지우는 게 낫지. 응애 장치. 아이고, 두 장 지우네. 탐손 지우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저거는 안 지우는 게 낫겠네. 지금 플라즈마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 세긴 센데 더 세져야지. 혼돈? 플라즈마 가챠. 더블 신성. 소비는 안 쓰는 게 더 세겠지. 엄밀히 따지면 쓰는 게 더 세겠지만. 뭐야?
잼 구하면 넣을 게 없네. 아, 이거 괜히 향로 안 싸워서 맞은 거 아닌가 싶네. 파워 다 써도 딜찍루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냥 파워 천천히 쓰고 향로나 적소리 보면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까까 돈 뺐죠. 향로 스택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탐소로 돈 뺏어야 되고. 이번 턴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스택보다는 3스택이 아니 5스택이 템포가 빠른 덱이라 워낙에. 근데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안 돼. 죽지 마. 죽어서 어차피 체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부스트가 왜 이래?
유성 타격 안 나와서 좀덜 사기 쳤네. 창방은 개세니까 향로 스택 맞춰서 갑시다. 창방은 4스택. 아, 못 잡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메아리 필터만 있으면 되겠지. 메아리만 쓰고 나면은 창방도 그냥 밸류로 막을 수 있을 정도라서 용해 장치로 방패 100댐 때려 넣기. 갓방 유성 타격. 가방보다 제거가 낫겠지? 써내코니까. 어차피 첫 턴에 7장 들어가고 첫 턴에 코스트도 별로 안 남을 건데. 가방보다는 제거를 하는 게. 다 쓰레기인데 어떡하지? 잼 혼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일 것 같으니까 잼이 가산점 주겠습니다. 아이 미친. 에 봐줘. 근데 뭐 썼냐? 빡대리 두번 써다. 야, 뭐해. 길게 바른 디펙트. 용해 장치. 와, 짱쎄. 가장 강한 딜 카드. 용해 장치. 어차피 돈 쓸데 없지만 판금 케이블.
눈알 키기가 웬만한 카드보다 방어도가 높긴 할 건데, 어차피 지금 방어도가 문제는 아니니까. 차라리 딜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보동딜도 완벽한 날라가요. 에이, 퍼펙트 못하겠다. 빙하가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서지 쓰고. 상태 이상 태우고. 컴드 내장 들어오고. 은근히 개몽 도움되는 거 봐. 그냥 두번 쓸려다가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느낌 있잖아. 영코와 위모가 저에서 빠졌네. 지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우고 싶지? 압축병. 뭔가 재활용하고 싶고, 뭔가 막 덱에서 뭔가 없애고 싶고. 돈 내놔. 예. 심장 주머니 터는 디펙트. 광속 점수 못 받은 거 불편하다. 심장색 주머니에 20원밖에 없냐? 아, 25골드구나. 골드에 비 2142.
많이 벌었다. 곰도 살려주고. 돈 미봇.